지금 현대 시간 아침 8시예요.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로 코로나 재택 상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지니 약사입니다. 정말 어제 하루 종일 코로나 상비약을 찾는 환자분들이 진짜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세트를 이렇게 구성해놔서 설명서까지 넣어가지고 해놔야겠다 해가지고, 어제 밤에 집에 와서 급하게 세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 화끈하게 엎어가지고, 자, 이렇게 많은 약들이 있는데, 제가 이 약을 구성하게 된 근거는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코로나 증상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구성을 해봤고요. 코로나의 증상은 사실 일반 독감이나 감기랑 비슷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추가적으로 좀 특이한 게 후각 손실과 미각 손실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매니징하는 약성분은 사실 따로 있진 않아 가지고 약들을 보시면 일반 감기약 종류라고 사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증상별로 일단 다 갖추고 있으셔야 재택 치료를 하게 됐을 때내 증상을 스스로 매니징하고, 물론 너무 심하면은 병원에 가셔야 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경미한 증상들은 집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꼭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 봐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예요. 뭐 약하게 두통이 있거나 열이 날 때, 몸살기 있을 때, 요거를 한 알이나 심하면 두 알씩 해서 하루 세 번까지 드실 수 있고요. 500ml랑 650ml짜리 서방정이랑 이렇게 있거든요. 650ml짜리가 약효가 조금 더 오래 가는 거긴 한데요. 서방정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500ml 드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몸살기에 또 추가적으로 좋은 약이 갈근탕이라는 한방제제예요. 평소에 감기 기운 있으실 때 환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약인데, 이것도 효과가 좋아서 같이 넣었습니다. 한 포씩 하루 세번 같이 드시면 되고, 여기다가 좀더 강력한 성분의 해열제를 하나 더 넣었어요. 이거는 엔세이드 계열이라고 하는 해열 진통제인데, 뭐 브루펜, 덱시브루펜, 나프록센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해요. 그 중에서 저는 위장장애가 비교적 적으면서 효과는 좋고 액상이라서 효과가 빠른 덱시브루펜 액상 제제로 넣어봤고요.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어도 한두 시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진다, 이러면 요거를 한알 추가로 드셔주시면 돼요. 하루에 4알까지 먹을 수 있는 해열 진통제고요. 아세트아미노펜보다 보통 효과가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세트아미노펜이랑 덱시브로펜 제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 이미 있으신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중복 구매는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 꼭 체크해 보세요. 보통 생리통약으로 많이 드시는 이지엔식스 프로랑 제가 지금 가져온 게 같은 거고요. 생리통 전문으로 나온 이브이란 거는 성분이 좀 달라서 같은 약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애니 같은 것도 브루펜 성분이라서 대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다가 추가로 감기 증상을 또 매니징할 수 있는 약들을 볼게요. 콧물,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왔거든요. 만약에 내가 기침, 가래는 없는데 콧물만 있다, 그럴 때는 이런 코감기약, 그리고 코는 없는데 기침, 가래만 있다면 기침, 가래약, 감기약,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있다면 종합감기약, 이렇게 드시면 되겠는데, 주의하셔야 될게 이런 약들에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소량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세트아미노펜 해열 진통제랑 같이 드시게 되면은 성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는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진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덱시브로펜 성분, 엔세이드 계열의 소염 진통제를 추가로 복용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엔세이드 계열의 알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못 먹는다 하시면은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아까 제가 이거를 한 알에서 두 알씩 하루 세 번까지 드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같이 먹을 거면 한 알씩만 드시면 돼요. 아세트아미노펜의 하루 최대 권장 복용량이 4,000ml거든요. 근데 그렇게 같이 드시면은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같이 드시지 말라고 편하게 말씀드린 건데, 사실 용량 체크를 집에서 가능하시다면은 같이 드셔도 되긴 해요. 그리고 코로나의 또 흔한 증상이 인후통이에요. 그럴 때 좋은 약이 응교산이라고 하는 한방 성분의 약이에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엔세이드 계열의 소염 진통제를 같이 드시면 돼요. 요거 두 알 이거 하나를 해가지고 하루 세 번 식사하고 드시면은 인후통을 잡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다가 또 추가로 코로나 증상 중에 흔한 것이 구역구토가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독통 증상도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 좋은 것이 이거 트리메프틴이라고 하는 위장운동 조절제예요. 요거를 한 알, 심하면 두 알씩 해서 하루 세 번 드셔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넣었습니다. 드물게 설사가 또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발생 빈도가 낮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사제는 따로 넣지는 않았는데요. 불안하신 분들은 로페라마이드 성분 베이스가 된 지사제를 쓰시면 좋아요. 두 알씩 하루 두 번 복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 약국에 코로나 상비약 세트를 한번 털어봤는데요. 여기에 좀 추가로 필요한 거는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있잖아요. 집에 몇 개 있어야지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내가 열이 나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체온계가 혹시 집에 아직 없으신 가정이 있으시다면 구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이러한 해열제를 먹고 해도 38도 이상의 고열이 72시간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호흡이 곤란하다거나 흉통이 있거나 하시면은 가까운 병원에 전화해서 비대면 진료를 보시거나 야간이라서 병원이 문을 닫은 시간이다 하시면은 재채취로 의료 상담센터가 있어요. 상담을 받으셔서 병원에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이가 있는 가정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비약은 어떻게 챙겨야 될까 생각하시는데 보통 아이 키우는 집에는 해열제 왜 두 종류로 많이 있으시죠? 챔프 시럽 그 핑크색 파란색 있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세타미노펜 성분의 해열제랑 엔세이드 계열의 해열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교차 복용하시는 거 알고 계신 대로 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뭐 종합감기약 정도 시럽 하나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백초 시럽 구비해 놓으시면은 배가 아프거나 토할 것 같거나 그럴 때 아이에게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코로나 가정 상비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코로나 감염 시 먹으면 좋은 영양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약들은 일종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들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랑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같이 싸울 때 면역세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영양소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보통 면역력을 올려주는 영양소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복용하시는 게 비타민 D나 프로폴리스, 비타민 C 정도일 거예요. 몇 가지 상품들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먹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추가로 복용해 주시면은 면역력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호흡기 질환 쪽에 실제로 병원에서도 많이 쓰는 약이에요. 결핵치료 이런 데도 쓴다고 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잠을 잘 자고 잘 먹는 거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재택치료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충분한 식사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코로나 재택치료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12월대 진이 약사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저는 이제 출근해볼게요.